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빵기를 구입해가지고 간단하게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죠?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은 키친아트에서 나온 아크바 제빵기라는 제품인데요. 이 사진에서처럼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중가로는 지금 한 1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한번 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구성품은 뭐 그렇게 간단합니다. 제빵기 만드는 레시피들이 들어있는 이제 설명서가 있고요. 저는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필요한 거는 이건 이스트, 우유, 맛소금, 설탕, 콩, 식용유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원래 설명서에 없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안에 있는 통을 꺼내서 이제 우유를 부어줄게요. 근데 우유가 320g이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10g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냥 10g은 뭐 오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금. 소금이 저 조그만한 걸로 두 번이었어요. 그리고 설탕은 큰 걸로 두 번. 그리고 이거는 네 스푼이라고 했는데 그냥 감으로 네번 짰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밀가루가 들어가죠. 아까는 메뉴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밀가루가 이제 들어갑니다. 강력 밀가루 500g. 500g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강력이 아니어도 중력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있으니까 강력을 넣어주시고, 이것도 그냥 500안 넣었어요. 이 이스트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4g씩 나온 거 있거든요. 이거 쓰시기 편해요. 이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이제 밀가루랑 잘 발효되게끔 일단 한번 섞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원래 아까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지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빵기 기계에 이걸 끼우겠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약간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면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을 덮고 자, 이제 눌러볼게요. 메뉴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빵을 구울 수 있는데, 1번이 식빵이에요. 식빵 놓고, 1kg짜리 만드는 거니까 1kg 놓고, 색상은 중간, 시작. 이제 스스로 이제 반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반죽을 했다가 멈췄다가 또 세게 돌렸다가 또 멈췄다가 뭐 자기가 알아서 해요. 3시간 5분 동안 수시로 뭐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3시간 후에 이제 보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드릴게요. 30분이 지난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잠깐 또 쉽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1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부푸는 게 보이죠? 이제 거의 끝까지 올라왔죠. 그 강력분 500g 넣으면은 거의 뚜껑까지 차오를 정도가 돼요. 이게 1kg짜리 식빵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통이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다 구워진 것 같네요. 이거 뜨거우니까 면장갑이나 뭐 장갑을 끼시고 여셔야 돼요. 생각보다 괜찮은 비주얼이죠? 꺼내 보겠습니다. 뒤로 엎어가지고 흔들면 떨어져요.
굉장히 뜨거운 상태고 열기가 좀 많이 나는데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자,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겉은 좀 바삭한데 안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몰랑몰랑 거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눌렀을 때 스펀지 같죠? 원래는 좀 식힌 다음에 썰어야 되는데 제가 꺼내자마자 뜨거운 상태에서 썰느라고 조금 더 물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식빵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빵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